여러분, 경기 둔화의 우려, 그리고 중국 철강 업체들의 과잉 생산 때문에 다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철강주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업체인 중국의 바오스틸의 후왕민 회장은 중국 철강 산업의 상황은 예상보다 더 길고 춥고 견디기 힘든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얼어붙어 있는 듯한 철강주, 언제까지, 어디까지 견뎌야 할까요? 점심 먹고 뭐 해? 식후 리포트. 주식 투자하면서 최고의 투자 전략은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것이다. 이 내용은 누구나 동의하실 텐데요. 이 철강주가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인 중국이 9월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기업에 연말까지 767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에 국내 철강주들도 급 반등을 했지만 사실 해당 반등세 예상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시 좀 주춤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12월에 추가 부양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중국 내수 시장이 얼마나 회복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 철강 수요가 올해보다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철강협회가 내놓은 올해 전 세계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7억 5,09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올해 대비 1.2% 늘어난 17억 7,150만 톤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보증권 백광재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중국의 수요 회복과 장기적인 2차 전지의 시황 회복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철강주들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돌아왔다면서 국내외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 얼어붙어 있는 투자 심리가 다시 녹아내릴 수 있을지, 올해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부터 이익 개선이 시작될 수 있을지 전망되는 오늘의 기업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